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충북 오창에 5조 원을 투자해 케미컬 의약품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또 비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기획전을 열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기상청이 진천군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건립합니다. 6만 9천 제곱미터 터에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제3회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내일 개막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내일부터 사흘 동안 모두 33개 팀의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 출신으로 국내 바이오 제약 산업을 이끌어온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이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창 셀트리온 제약에는 5조 원이 투자돼 케미컬 의약품 사업이 집중 육성됩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중장기 사업 계획을 비전 2030에 담아 직접 발표했습니다. 40조 원을 투자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약품 시장 선두주자로 나서고 4차 헬스케어 산업까지 진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충북 오창에 위치한 셀트리온 제약에는 5조 원을 투자해 케미컬 의약품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수명 주기를 고려해 약 50여 개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자체 신약 제품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에 4조 원을 투입하고 생산 설비도 연간 100억 정 규모로 확충하면서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의 이번 투자 계획은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케미컬 의약품 사업은 오창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여서 충북으로선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청주 출신인 서정진 회장은 이번 투자가 국내 바이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내 후배들은 나보다 고생을 덜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투자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매출은 몰라도 이익은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 선두권 진입에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잇따른 직원 비위로 바람 잘날 없는 청주시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기획전을 열면서 기존 전시시설과 똑같은 공사를 발주하고 업체에 예산까지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내 돈이면 이렇게 쓰지는 않았겠죠. 정진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 문서입니다. 전시공간 연출을 위해 2천만 원짜리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또 다른 기획전의 문서를 확인해봤더니 앞선 기획전 시설공사와 이름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세부 공사 내용마저도 시설물의 개수, 마감과 설치 방법까지 판박입니다. 시설물 크기는 아예 밀리미터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실제로 두 기획전의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병 4개가 추가로 들어선 것 말고는 시설물 위치까지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시설 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목공이나 도장 등 작업 일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전 기획전처럼 예산 2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미 같은 시설물이 있는데도 똑같은 공사를 다시 발주하고 업체에 예산까지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기존 시설물 일부를 다시 활용한 것은 맞지만 공사 계획 외에 추가로 설치한 부분도 있다며 업체와의 연관성이나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이 같은 일을 인지하고 사실 관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단속할 때만 사라졌다 순식간에 도로를 점령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학생들이 아슬아슬하게 차량을 피해 건너다닙니다.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골목이 좁아져 차 한 대도 겨우 지나갈 정도의 넓이가 되다 보니 사람과 차가 한 대 뒤엉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왔다 갔다 걸어다닐 때 차들도 주차 이렇게 막 돼 있고 하는 거 보면 걸어갈 때 앞에서 오는 차도 있고 뒤에서 오는 차도 있는데 불편해서 걷기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8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중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 게 7,600여 명인데 청주시가 이 가운데 188명으로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물적 피해도 경기도 안산과 수원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위험한 것은 그 주차 행위로 인한 그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까지 그 시인성을 떨어뜨리면서 시야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청주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6만여 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올 들어 4월까지 7만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도입 한 달 만에 4천여 건, 하루 평균 140여 건의 신고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고 휴일에도 단속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 등을 신규 설치하는 등 주말과 휴일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성숙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무심코한 불법 주정차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기상청이 기후재난 인재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진천군 광해완면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이전합니다. 충청북도는 인접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상기후기관과 연계한 기상기후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재작년 유례 없는 집중호우가 충북을 강타해 2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폭염과 지진 같은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연재난이 늘고 있어 관련 인력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385억 원을 들여 진천군 광해읍면에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을 건립합니다. 6만 9천 제곱미터 터의 지상 4층 규모로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2년 문을 엽니다.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이 문을 열면 연간 6만 3천여 명의 국내외 기상 관련 종사자들이 찾을 전망입니다. 기상청과 충청북도, 진천군이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상청은 지역업체를 건설에 참여시키고 지역인재를 채용하기로 했고 지자체는 원활한 행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 인력 양성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상기후 인재개발원이 들어서면 오창 국가기상 슈퍼컴퓨터센터, 진천 국가기상위성센터, 내년에 문을 열 국립 충주기상과학관을 잇는 기상과학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북이 기상기후의 어떤 메카가 될 수 있게 어떤 기상기후의 어떤 체험장이 될 수 있게 많이 좀 힘을 써주시기를. 관련 기관이 속속 들어서면서 충북이 우리나라 기상기후과학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의지를 전달하고 미세먼지 방지시설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시종 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기업인 등과 함께 생산 현장을 돌아보고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과감한 예산 지원,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제시대 집터 등 유물이 대거 발견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일부 유적의 현지 보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주식회사 청주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는 최근 문화재청에 테크노폴리스 2차 부지에서 발견된 유적 일부를 현지 보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최근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 보존 방식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현지 조사 뒤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3회 청담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내일 개막합니다. 이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광에 재즈 음악이 곁들여진 이번 페스티벌은 사흘간 열립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흥겨운 재즈 선율이 울려 퍼질 무대가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사흘 내내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두 33개 팀의 뮤지션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첫째 날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카렌 수자와 대한민국 최고의 재즈 빅밴드 더 재즈 앰버서더스 오케스트라. 둘째 날은 초영과 그루비디, 강어 달림, 가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공연이 펼쳐집니다. 마지막 날은 최윤화와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지역의 숨은 재즈 고수 13팀도 실력을 뽐냅니다. 해외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페스티벌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청남대가 가지고 있는 풍광이 너무 멋지고 왕의 고향이 킹스캣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들이 펼쳐져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고양이가 하는 역할이나 음악이 하는 역할이나 둘 다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안아주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페스티벌을 찾는 관람객들은 청남대 내부 주차장이 아닌 문희문화재단지 주차장과 호반 주차장 두 곳에 주차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311번 버스로 문희 종점에서 내린 뒤 수시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로 갈아탑니다. 잔디밭에 앉을 수 있는 텐트와 돗자리,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우산과 일교차를 대비해 겉옷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 유튜브로 출연 아티스트들의 재즈 선율을 미리 검색해보는 것도 재즈 페스티벌을 100% 즐길 수 있는 팁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제천 의림지 유채밭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만개한 유채꽃이 꽃말처럼 보는 이를 쾌활하고 들뜨게 합니다. 신규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림지 아랫역 청전뜰의 녹록길을 가운데 두고 종이를 접어 쌍둥이 문양을 만드는 데칼코마니 같은 유채꽃길이 펼쳐집니다. 유채꽃은 보통 노란빛의 이미지로만 기억되지만 자세히 보면 네잎 클로바 같기도 하고 노란 나비로도 보입니다. 유채꽃은 노란색 이미지가 참 예쁘지만 자세히 보면 작은 꽃이 참 매력있고 예쁜 것 같아요. 게다가 노란 물결에 묻힌 꽃 속에서 벌과 나비는 한결같은 부지런을 떱니다. 4월 제주를 시작으로 조금씩 영토를 넓혀 제천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천으로 널린 유채꽃이지만 원래는 유료 식물, 다시 말해 씨에서 기름을 뽑기 위해 들여온 수입 작물입니다. 요즘에는 유채 기름의 기능성에도 눈을 떠 한철 보고 베어버리는 유채를 활용해 수백억 원의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에 소극적이던 충청북도가 적극 검토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간부들에게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던 이 지사가 태도를 바꾼 것은 각계각층의 요구와 도정정책자문단의 조언 때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출자 출연 기관장만 적용하기로 하고 13개 기관 중 일부를 시행한 뒤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첫 청문 대상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급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해 파면된 전 청주시 공무원 48살 김모 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청주시청 사무실에서 상급 공무원인 한모 씨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했고 이후 한 씨는 대청호에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자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7년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의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당시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관리인이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건물 관리 과장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건물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를 잠가 화재 발생 방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진천군 덕산면의 한 숯가루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목재 원료를 보관하던 공장 한 개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